올해 제 사주가 좀 궁금하고요. 사주? 올해 운세? 올해 네네네. 운세, 올해 네. 운세하고, 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네. 저랑 좀 맞는지, 그분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몇 살이세요? 25이요. 아유, 도둑놈이네. 어린애 만나시네. 어린애 만나시네요. 한국 나이로 25이라는 거죠? 아. 이분하고는 올해는 못 만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본인은 너무 어린애 만나면 저거 좀 연상은 좀 좋아하지 않으세요? 연상 정도 선호하긴 하는데. 응. 근데 본인은 결혼하는 대상은 연상인 것 같고요. 예? 이분은 그냥 흘러가는 연법인 것 같고요. 올수전에 운기를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동수를 한번 잡으실 것 같으세요. 어? 이동수를 잡으시고 직장이 이동이 됐지 아니면 집이 이동이 됐지 모르겠는데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하반기 운기로 봐서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점을 좀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잘안 보고, 저희 네네. 엄마가 조금 그래도 네.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조금 저기 뭐 빌던 분도 계시고 불리던 신명도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세상 잘안 들려서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신다고요? 저희 같이 그러니까 신명이 빌던 분도 계시고요. 불리던 신명도 좀 계세요. 집안에. 그러니까 본인은 공을 좀 많이 닦으셔야지 본인이 하는 일이 좀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업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움직일 때. 그래요? 그럼 저는 네네. 어느 식이 좀더 그럴까요? 소리 나는 직업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본인은 잠시만요. 이동수 잡아도 이동수를 본인은 지금 결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하반기에는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그 이동수를 빨리 못 잡으시면 내년 후년에 이동수를 잡아버리면 소리 나고 달이 날것 같고요. 그리고 올수전에는 어쨌든 본인이 이동수가 나온다고 이동수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동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공을 좀 많이 닦으셔요, 본인은. 어? 사주상으로 봤을 때도 공줄이 좀 강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사고수. 그리고 본인은 뭐 절에 가시든지 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명을 좀 이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명이 좀 문제가 있나요? 칠석달에 태어나다 보니까 명줄이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올수전에는 까딱 잘못하면은 사고수가 조금 보이거든요. 다니시다가 사고수가 조금 보이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명을 좀 다스려 놓으면은 많이 칠성당에다 많이 빌으시면은 본인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본인은 불리신명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공주를 닦으셔야지 본인한테 득이 되고 덕이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셨을 때그 소리 나는 직업이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소리 나는 직업. 네. 소리 나는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퀴 돌아가는 직업, 뭐 운수 직업이라든지 뭐또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잘 해서 본인이 분명히 소리 나는 직업으로 움직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직업으로는 본인이 한다 해도 뭔지 모르게 그냥 뚜벅이? 그냥 뚜벅이 개념인데 지금 내년에는 뭐올 하반기에는 뭔지 모르게 소리가 나는 직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좀 온전하게 가신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신명을 잘 다스리고 나면은 본인한테 좋은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내년, 을사. 을사. 날 삼재 때는 꼭 있잖아요. 본인은 내년부터 삼재풀이를 꼭 해주시고요. 날 삼재 때 운기에는 꼭 한번,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을 좀 다스려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뭔지 모르게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내년에 날 삼재를 좀 내년은 해봐야겠네요. 들어오는 삼재잖아요. 들어오는 삼재, 그 다음에는 묵은 삼재, 병원에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운기에는, 정미 운기에는 본인이 분명히 신명을 다스리고 나면은 본인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뭐 문서가 들어온다든지 귀인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은 잊지 말고 꼭 하셔요, 그거는.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고. 그래야지 본인이 무엇을, 어떤 직업을 선택한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운기가 좋아서, 금전을 좀 만진다든지, 재수가 좀 있을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나시는 분은 그냥 흘러가는 연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제가 정말 그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네네. 아니요 부끄러운데 네. 제가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어,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자친구라고 하는 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네네네네. 제가 지내보도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보다 네네. 한살더 어린데 네네네. 근데 저는 좀 이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뭐 보이나요? 본인은 들어오죠, 이혼 운수는. 근데 본인은 연상을 만나는데, 연하 만나서 본인한테 좋을 건 없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연상을 만나는데 연하 만나서 본인한테 좋을 거는 없어요. 맞지도 않는데. 여기도 지금도 심이 돼, 저기도 맞지 심이고. 않다는 네네. 거네요. 이 어린애도 맞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본인이랑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신이고 거기 저기 나이 어리신 분도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신인데 뭐 탈이 생겨도 벌써 탈이 생기겠죠. 여기서 벌써 소리가 났고, 본인 삼재 운기에도 이분, 본인도 소리가 나요. 본인이 올 수전에 작년, 재작년에부터 들어오는 이혼 문서를 못 잡았으면 본인 삼재 운기에는 문서는, 이혼 문서는 잡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살고 계신 분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있는 분이 얼른 정리하세요. 괜히 꼬투리 잡혀가지고. 개맛이 나게 하지 마시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치가 백단입니다. 어? 그리고 본인은 연상을 만나셔야 돼요. 연하를 만나시면 본인이 다스리는 것보다 연상을 만나서 본인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연법 아닌 연법을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자손은 있으세요? 자손은, 자식은 있냐고요? 그러시구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정리는 본인이 저기 하면 내년에서 후년 그 3년 안에 삼재 운기에 본인은 분명히 이혼 문서 잡으실 겁니다. 대신에 본인이 꼬투리 잡히시면은 좀 문제가 커지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소송으로 갈 수가 있으니 지금 만나신 분도 얼른 정리하시는 게더 현명하실 것 같으세요. 예, 뭐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저기 혹시 이게 지금 여기 지역에서 그 네네. 근처 지역에서 연락을 주신 건가요? 아니, 여기 강원도 원주예요. 네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나중에 저거 하실 때 여기 사장님하고 여쭤보시고.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